네. 일단은 차트론만으로도 이거는 딱 보더라도 차트만 보고도 알아야죠. 왜냐하면 이건 추세가 요렇게 이제 한 추세, 상승 추세에 요런 식으로 넘어가는 차트잖아요. 요런 차트들은 대부분이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없으면 이렇게 차트가 안 생깁니다. 먼저 이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요런 대형주 차트들은 옛날에 이제 자, 요런 것도 우리가 이제 대우조선해양에 요런 것도 보면 자, 요렇게 꾸준한 추세대로 요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뭔가에 대한 이평 자체를 물고 올라가는 차트들. 이평을 어떻게 해요? 이런 것도 밑에서 거래량 엄청 터졌지만 이평은 계속 물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냥 추세가 막 이런 식으로 꺾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우리가 결국에는 뭐랄까 이제 요 차트를 보고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것이 결국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들어와 가지고 요런 식으로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부분 부분을 나눠줘야 됩니다. 어차피 여기는 이제 안 오는 자리입니다. 업황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거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요거를 이렇게 돌려보더라도 봐요. 꾸준하게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차트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런 외국인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차트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시 월봉을 돌려서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한 토막이죠. 이해가 되세요? 요거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왔던 패턴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한번 했다가 죽었다가 올리는 거. 이거 요 차트 요 모양대로만 어떤 차트에 있는 건지 기억나세요, 요거? 모양을 보고 느낌을 받아야 되죠. 요 모양이 어디에서 나오는 차트입니까? 이게 계속적인 반복 숙달이 돼야 돼요. 힐라코리아도 그렇죠. 힐라코리아도 결국에는 수급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아 이거는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물고 들어가는 차트잖아요. 이평을 물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인지하게 지금 요 앞에 요런 그림은 이게 어느 차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네페스 차트랑 똑같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요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 지금 환인제약도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네페스도 그 다음 그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대충 감이 오죠? 요런 것들을 차트는 비슷한 패턴의 계속적인 연속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시세를 내서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더 꼭지를 만드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원 꼭지, 투 꼭지가 되고 쓰리 꼭지 되고 거래량 터지고 지금 주가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얘네들이 결국에는 또다시 이 위에 고가에 25,000원대에 대한 그림을 그릴 건데 다만 지금은 바닥을 어느 자리로 지지를 받고 갈 것이냐를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 그림이 요렇게 요 그림이 앞에서의 요 그림과 똑같은 거예요. 요 그림과 이해가 됩니까? 요게 이제 구분이 돼줘야 되죠. 아, 요렇게 해서 돌아서 요렇게 가니까 요런 차트 많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굽었다가 요런 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여기 이 하락은 결국엔 바닥을 다지는 하락이거든요.
이거는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런 25,000원대 한번 올라오면 상당한 시세를 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판단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